안녕하세요. 전영 그림입니다. 오늘은 은행나무를 그려보았습니다. 파란 계열과 노란 계열을 이용해서 그려보는 간단한 그림입니다. 초보자 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나무 스케치를 간단하게 그려줄게요. 기둥을 먼저 그려주고, 바지를 그려줍니다. 퍼머넌트 옐로우 딥,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 옐로우 오커, 로우 엄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붓끝을 이용해서 톡톡톡 찍어줍니다. 너무 같은 크기로 찍기보다는 작게도 찍어주고, 크게도 찍어주고, 다양한 크기로 찍어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살짝 더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밝게 찍은 쪽 아래쪽에 명암을 넣어줍니다. 나뭇가지를 그려주며 나무의 형태를 더 만들어 볼게요. 잎에 가려진 나뭇가지를 생각해 주면서 띄엄띄엄 그려줍니다. 나뭇잎의 색감을 더 올려볼게요. 밝은색 먼저 찍어줍니다. 중간색을 넣어주고, 조금 더 어두운 색을 만들어서 양감을 넣어줍니다. 나뭇가지 끝부분의 형태를 조금 더 신경 써줍니다. 나무 기둥에 부족한 색을 더 넣어줄게요.
피코크 블루와 세루리안 블루로 하늘을 칠해보겠습니다. 마르기 전에 빨리빨리 칠해줘야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은행나무의 형태를 남겨주면서 칠해줍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칠해줍니다. 하늘을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하면 노란 은행나무가 더 돋보일 것 같아서 한 번 더 진행하였습니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마르기 전에 빨리 칠해주고 은행나무의 형태를 살려주면서 칠해줍니다. 나무와 하늘의 경계 부분이 지저분하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수채화 흰물감과 노란물감을 이용해서 바람에 날리는 은행잎을 표현해줍니다. 하늘은 파랗게, 은행나무는 노랗고 풍성하게, 나뭇잎이 흩날리는 예쁜 풍경을 완성해 보았습니다.